어떤 그 나는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의 목적을 보려면 개발자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야, 여기다가 내가 뭘 해도 뭐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아, 예, 예. 예, 그 부동산 회사를 왜 만들어야 될까요? 아, 부동산은요 이제 말이 거창해서 회사지. 네.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아파트도 그렇고 이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그냥 시대의 흐름이 따라서 내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실물이 어떻게 보면 실물이지만 우리가 서류 가지고 이제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고 팔고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 부동산을 내가 생각은 투자지만 실로 내가 사고 팔고를 하려고 지금 부동산을 산 건데 근데 그거를 사서 그냥 오를 때까지만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재벌이나 돈이 남아도시는 분들이 사놓고 뭐 안 오르면 뭐 상속하지 뭐 손주소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돈을 불려야 되잖아요. 불리려면 돈을 굴려야 됩니다. 굴리려면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네. 당연히 뭐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걸 타이밍적으로 뭐 예로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2-3년 전에 잘 샀어요. 뭐 갭투자를 해가지고 잘 했어. 근데 이 작년에 빠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걸 현금화 시켜놓고 다시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좀 공격적인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예, 내가 매도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파니까. 네.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들어가면 부동산 투자로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타이밍적인 것도 내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이끌려 다니질 않고 스스로 이제 팔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거래 비용 같은 경우 뭐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거야 뭐 잘 팔면 뭐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말씀드린 것은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까?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빨리 팔고 좋은 가격 팔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낮출까? 이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마케팅을 해서 내가 부동산에 의존하지 않고 네. 스스로 매매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맥이거든요. 부동산 사업에 꼭 중개업 저는 공인중개사인데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 매매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업을 아파트 내 거 사고 팔고 하듯이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기꾼의 눈으로 입지를 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투기꾼의 눈으로 입지를 네. 보라는 건 참 또 투기하니까 뭐 어감이 또 그렇지만 네. 어쨌든 투기나 투자나 네. 그 우리의 마음은 이제 최고의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땅을 볼 때 제가 보니까 네. 어떤 그 나는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의 목적을 보려면 이 개발자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야, 여기다가 내가 뭘 해도 뭐 사람이 없는데 뭐가 그쵸. 되겠냐 네네. 하면서 내가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어떤 그 투자를 좀 실패하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좀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뭐 아주 입지가 안 좋은데 오히려 좀 마을이 조금 형성되면서 싸고 뭐 땅 모양이 좋으면 그 입지적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숲보다는 나무를 보면서 투자를 좀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발자나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사실 우리 그 앞으로도 있을 개발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개발 사업도 그렇고 전부 도심지에 하는 게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 해요. 그 외곽에 떨어진데 도심에는 이미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그거를 또 어떤 그 뭡니까 그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 보상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그분들을 어디로 이전할 수 시킬 수도 없고 이주택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랑 접근선의 경우는 외곽에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지역에 할 때 그런 개발과 붙어있는 지역에 토지를 사면 돼.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네. 못 사니까는 그 인근 지역을 살 수 있으니 샀더니 거기가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또 안 되니까 뭐 강동이나 외곽으로 나가고 안 되니까 또 경기도 외곽 나가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능력만 되면은 아파트는 이미 비싸지만 토지는 개발 계획이 잡히면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처럼 노른자 땅을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강남 지금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사긴 힘들지만 땅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신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입지 선정법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이제 입지 선정 같은 경우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계획이 없으면 네. 입지의 중요성도 별로 없어요. 뭐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근데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부터 이제 입지의 종료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제 팔자가 사주 팔자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땅에 대한 팔자가. 그래서 입지를 본다는 건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잡히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지만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은 거의 이제 수용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는 피하시면서 강남의 인근 땅 아파트를 사듯이 뭐 개발 계획이 있으면 단순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이게 제일 기본이라 보거든요. 네네. 개발 계획이 잡히면 부동산을 가도 그 입지를 다른 데를 얘기할 필요 없이 개발지와 붙은 요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토지 그 중에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면 주거지나 상업지, 비도시 지역이면 계획 관리를 주세요. 다만 도로는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입지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개발지와 접혀 있는 어떤 그 내가 사야 될 땅들의 위치인데 그게 반경 1km 이내면 제일 좋다. 네. 그 이제 그 사실 땅 투자가 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용도 지역의 이름들이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네. 낯설고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작가님이 이제 용도 지역을 보면은 그 땅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아, 예.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용도 지역은 네.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용도 지역이 뭐 없는 데가 없는데 뭐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이제 도시가 있고 비도시가 있고 그래요. 네. 도시는 그냥 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지방이고 인구가 유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이런 개발 사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인구들이 유입이 됐을 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라고 정해놓은 게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양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 잡아놓은 거고. 네. 그러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아, 여기는 주거지니까 4층. 그리고 이종 주거지다? 그러면 아,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아, 그러면 여기에는 인구들이 유입될 곳이구나. 아, 인구들이 유입되면은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들은 땅값을 팍팍팍 구르면서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그냥 막 배팅을 해버리니까. 아, 이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지역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보이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 여기가 빨간색의 상업지다. 아 그럼 주거지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뭐 프라자 건물을 세우든 뭐 이제 이렇게 뭐 상가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아 이제 뭐 술집도 들어오고 당구장도 들어오고 뭐 그런 상가들이 들어서겠네. 그러면 그런 상업지역이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촌이고 시골이지만 아, 이 사업이란 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완공이 될 거니 그럴 시점에는 여기가 아, 네. 지금 그렇게 된 지역들 수준만큼 오른다는 거를 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획 따라간다. 이게 지도에 보면 이제 빨간색 표시돼 있는데 이제 직접 네. 가보면 허허벌판. 완전 허허벌판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서 보면 이제 이게 될 건가? 이게 모르지. 이제 되나? 언제 네.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주의가 뭐든지 경험하자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이 이제 이 자산이고 돈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토지는 되게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작더라도. 네. 왜냐하면 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보면은 아 당연히 실패라는 건 막 기획에서 이런 땅을 사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내가 오래 걸리더라도 사업 개발이 있는 지역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네. 이렇게 됐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세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네. 야 그때 뭐 이렇게 허허벌판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개벽 천지 개벽이 돼가지고 막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아 내가 뭐 모의 주식처럼 모의 트레이딩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좀 경험을 좀 빨리 해보는 게 제일 좋은 해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 노랑색이 된다든지 아 빨간색이 노랑색이 초록색이 된다든지 이런 일종의 종하향 그렇지 종하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있죠. 저도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뭐 행정소송도 걸고 했었어요. 뭐 상업지가 주거 이종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이제 뭐 수요가 상업 수요가 없어서 뭐 이종으로 바꿨다는데 그 민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그거는 안 된다. 그 행정 심판을 할 때도 네. 그거는 공익적인 목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하도 그냥 난리를 사람들이 쳤기 때문에 네, 민원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종하향되는 네.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종상향에 거의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인구가 빠지는 데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인구가 유입되는 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거 지역이 너무 비싸. 네. 거래도 없어. 뭔가를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그 주변에 어떤 그 종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 이제 폭등 1순위 현장감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아, 우리가 이제 현장감이 좋다는 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 이제 거주민들이 뭐 업필터링, 다운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상 잘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그 자리를 맡겨주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로 들어갖고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포동이나 대치에 사셨던 분들이 반포 자문이 어디야?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반포 자문이 뭐 개포나 이걸 다 밟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돈심이 상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듣보잡 동네가 막 이렇게 됐다고. 근데 뭐 어쨌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후진 동네도 이렇게 어떤 그 주거 환경이 정비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막 그냥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또 재력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부자 동네가 돼버리는 것처럼 어떤 그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땅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처음에는 뭐 여기가 뭐 되겠어? 뭐 지역민들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외지인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알지만 그 중에서 뭐냐면 내가 서서 개발이 되는 데가 이제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 인접했다든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게 올라갈 때 내부에서 강남 뭐 반포 자문이 막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게 딱 되는 시점이 될 때 그때는 누구나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안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땠냐면 세종시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규모 줄인다, 뭐 어떤 산업단지로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아이 뭐 내가 투자하는 데가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 어디 모임 약속 있어서 갔다가 세종시를 다시 일본 국도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크레인이 막 숲을 그때 기사가 전국의 50% 크레인 타워 크레인의 50%가 세종시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감이 안 왔다잖아요. 기사를 볼 때. 그렇죠. 근데 제가 올라갈 때는 제가 세종시를 타고 제가 그 뭐 어딨냐 그때 뭐 충청 어디에 골프장 갔었어. 그래가지고 등지고 올라갔을 때는 못 봤어요. 저녁에 오후에 내려오는데 이제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와, 크레인이 뭐 완전 숲인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이게 완전.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한다고 하던 사람인데 바로 부동산에 갔었던 거예요. 땅 살라고. 그 갔더니 그냥 뭐 불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보더니 그냥 뭐 얼마 예산 가지고 있어요? 뭐 한 5억 정도. 5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나왔었는데 그다음 그런 눈에 보이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아 눈에 보이는 심리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투자자들이 10%만 움직이는 거고 나중에 보일 때는 못 들어왔던 사람이 확신을 갖고 그냥 막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특히나 보이는 지역들 여기가 땅이고 저기가 개발지고 여기 땅입니다 이러면은 그 거기에 부동산들이 너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지역만 엄청나게 땅 작업이 들어가요.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뭐 땅값도 뭐 엄청 오르고 또 환금도 엄청 빠르니까 호가갱신이 계속되고 그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땅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 개발지가. 이제 그 아파트는 사실 너무 유사하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 거래가 되면 그게 이제 시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땅값은 이제 모양도 다 다르고 뭐 그렇죠. 길이 붙었냐 안 붙었냐. 그리고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 그 작가님께서 좀 갖고 계신 그 정확한 땅값을 좀 파악하는 노하우?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이것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부동산들이 팔으라 하면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묶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때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하고 있는데 어떤 그 부동산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부동산을 팔으라는 전화 왔을 때 딱 매수자로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이제 매수자로서 하니까 그 차이가 뭐 그냥 평당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매도자로서 팔으라 그게 물건 작업 들어왔을 때 그 제시한 가격하고 내가 매수자로서 물어본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균가 내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부동산 매도자로서 세 군데를 물어보고 플랫폼은 별로 믿을 게 안 돼요. 원주 차이가 있으니까 들쭉날쭉하니까 평균가의 구간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매도자로서 세 군데 물어보면 뭐 제일 싼 금액이 있고 제일 비싼 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매수자로서 세 군데를 물어보면 역시나 제일 싼 금액, 비싼 금액이 있는데 그 매도자로 물었을 때가 제일 낮은 금액일 거 아니에요. 싸게 가져가려고 보니까 매수자로 물었을 때는 호가까지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도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과 매수로 물었을 때 제일 낮은 금액. 뭐 최고 좋은 거는 매도 최저가가 제시 최저가가 제일 좋겠죠. 그거는 뭐 거의 힘들고. 그래서 매도 최고가와 매수 최저가의 그 사이. 그럼 예를 들어서 매수 최저가가 뭐 100이고
뭐 매도 최저가가 뭐 70이다. 그러면은 70만 원과 100만 원 사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그냥 시세라 생각하고 그럼 내가 10원 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몇만 원 더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구간 안에 들면 사면 돼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좋은 땅을 놓치게 되거든요. 뭐 내가 버티다가. 아 근데 이게 세 군데 뭐 전화를 한다고 해도 네. 그 동일 땅에 대한 시세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이게 땅은 동일의 그 땅값은 네. 뭐 우리가 개별성이다 그래서 뭐 땅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그러지만 네. 어쨌든 간에 업자들 간의 시세는 있어요. 거래 뭐 매도를 할 때 말하는 시세가 있고 네. 매수를 하는 투자자한테 말하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택에 뭐 고동면에 뭐 어디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시세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비슷한데 아니면은 뭐 매도자로 물었어. 아 제가 뭐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냥 번지를 대고 물으면 돼요. 네. 그게 어떤 표준 토지가 돼야겠죠. 뭐 네. 도로도 접하고 용도 지역 네. 계획 관리다.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면은 매도자로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이 진짜 주인이야? 그거를 물어보진 않아. 아마 물어보진 않아. 그냥 그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 이거 내가 아는 지주인데 당신 누구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 땅이 네. 나왔을 경우는 네. 아 그때 아 예. 제가 뭐 번지를 받기로 해서 잘 모르고 지금 뭐 그 인근에 땅이다 그쪽에 있는 것 같아. 번지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는데 그거 얼마 정도 하냐? 뭐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캐내는 거지. 그리고 매수자는 투자자라고 하면 네. 또 신나게 설명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게 어떻게 부동산 이제 서류를 믿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토지 관련 서류에서 이제 함정을 볼 수 있다. 어떤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토지의 뭐 함정이라기보다도 네. 그것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뭐 가등기나 네. 뭐 가압류 그다음에 뭐 그 표시한 데 뭐 유치권도 있을 것이고 뭐 네.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믿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 돈을 쏜다든지 뭐 당연히 뭐 은행권을 근저당을 해제할 거면 은행에 써야 될 것이고 뭐 네. 송금을 해야 되고 또 그 거기다가 뭐 가압류나 가등기를 해놓으면 설정권자들한테 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예, 얘기를 좀 해서 돈을 직접 보내는 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안에서 이제 그 도면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어떤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도 이게 도로인지 뭐 국어인지를 정확하게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얼핏 보면은 땅하고 도로하고 지적선상에 맞물려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안 앞에 보면 또 실선으로 또 얇게 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됐네 좋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모를 때는 막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용객 확인원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봐가지고 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도로도 도로라고 도자 찍혔다고 그걸 또 이거 도로구나 하면 안 되고 그 도로 번지가 있어요. 전국의 모든 필지에 번지가 있으니까 네. 그 번지로 등기부를 다 떼어봐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떼면은 이게 국가인지 뭐 개인인지 뭐 또 이게 또 요즘에는 등기 안 떼어도 뭐 네. 어디냐 뭐 디스코 뭐 이런 어플들 보면은 네. 뭐 국유지다 뭐 어떤 뭐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도 참 너무 쉽게 제가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지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든지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의외로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뭐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데 토지 같은 경우도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저는 아파트보다도 결혼하고 나서도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어떤 땅을 다 샀었어요. 네. 땅을 사서 그거를 굴려가지고 불려서 이제 막 서울에 이제 집들도 사고 이게 좀 약간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토지도 저 같은 일반 사람도 해보니까는 별 게 아니더라. 다만 투자에 뼈대는 세워야 되는데 제가 시작점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그 개발 계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게 어떤 국책 사업 그리고 이게 무산되지 않는 거 리스크라는 건 토지 투자에서 무산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네. 이게 민간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뭐 일반 작은 산단들 인구 유입이 적응 이런 것들은 아예 보실 필요가 없고 국가 사업들 그다음 지금 진행 중이지만 또 앞으로 나올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걸 기준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입지 입지는 개발지 1km 이내,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좋은 거에 도로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을 10단계 의거해가지고 6단계까지 착공을 안 한 사업들. 네. 그 다음에 3단계가 나오면, 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원삼의 하이닉스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저는 그냥 구미와 경합을 펼쳤을 때 용인이라고 발표하자마자 저는 바로 뛰어갔어요. 오, 그냥 네. 진짜 그냥 딱 하던 일 내려놓고 네. 바로 그냥 부동산으로 갔어요. 근데 원삼은 이미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올랐었지만 네. 그래도 생산 녹지가 한 4, 50만 원뿐이 안 했었어요. 지금 그게 한 800만 원대. 그게 지금 엄청 됐었어요. 지금 자연 녹지가 1000만 원 얘기하는 땅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알다 보니까 확신해가지고 이거는 발표가 나면 무조건 튄다. 이것 때문에 만사 제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저 뭐 밖으로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다음에 개발 계획이라는 게 발표 나면 그 개발 계획지로 한번 무조건 가보자. 그러면 그런 개발 규모가 비슷한 데가 얼마까지 올랐으니, 아, 지금은 이게 이렇게 쌀 때 사면 나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과정은 다 분명히 지나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내가 남들보다 좀 한 발만 조금만 빠르면, 그리고 지금 땅을 산다 해서 항상 지금이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큰 돈을 벌거든요. 그거는 신규 사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지금 뭐 기회가 있는 데는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신규 사업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가시면은, 아, 이 땅에 대한 큰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또 지금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속도가 붙게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계신가요? 저는 그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식품 제조, 곰탕 쪽도 하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런 그 브랜드가 부동산은 노른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노른자, 그러니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른자에도 우리는 노른자만 사야 되거든요. 사는 데서도 노른자로 살고, 뭐 투자도 노른자에 투자해야 되고, 뭐든지 노른자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른자에 대한 어떤 부동산의 뉴스, 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도 뭐 노른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 뭐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인 노른자적인 네. 핵심만 실무적인 얘기,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노른자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시면 뭐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채널명이 뭔가요? 부동산은 노른자. 아, 부동산은 네, 노른자. 네. 네, 검색해서 부동산을 노른자 쳐주시면은 저희 채널이 뜹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